네, 안녕하세요. 클래식을 사랑하는 금호악절 관객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입니다. 네, 저는 작년 8월부터 금호악기 임대 오디션을 통하여서 1740년산 도미니쿠스 몬타냐냐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수준의 악기는 굉장히 고가고 해서 개인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콩쿨 준비하고 연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곳에서 악기 임대도 단기로 받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도 있어서 힘들고 악기를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작년에 금호에서 오디션 공고가 난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심장이 쿵쾅 뛰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원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얻게 되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약간 아직 썸을 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사실 8개월 동안 썸 타는 거면 되게 길긴 한데,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악기에 대한 적응은 이제 거의 마친 상태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악기가 개성이 강하고 본인 자기 사람으로 치면 고집도 좀 있고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뚜렷해서 호락호락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소리가 잘 따라와 주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학교에서도 오케스트라랑 엘가 콘체르토도 연주하고 또 베를린에서도 리사이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홀에서도 연주해보고 다른 곡들도 해보고 했을 때 계속해서 새로운 면도 발견하고 이런 소리도 날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계속 느껴서 아직도 재밌게 연습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번 연습 악기 잡을 때마다 어떤 면을 또 발견할까,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그래서 매력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 시작하기도 전인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했을 때 동네 아는 누나가 독주회를 한다고 해서 뭔지도 모르고 엄마 따라서 갔다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누나도 금호 영재 독주를 했던 거였어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또 엄마한테 제가 끝나고 저런 거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악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악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계기를 마련해 준 거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뜻깊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어찌어찌 전공을 시작하게 되어서 모두의 꿈이다시피 저도 그 누나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래서 금호 영재 연주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또그 꿈을 이루게 되었고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또 제가 10대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굉장히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발판이 되어주셔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8년이 또 지나서 지금 성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분명히 제가 또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더큰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연주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10년마다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또 30대, 40대에도 계속 불러주시면 좋겠고, 뜻깊은 연주가 될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곡들을 이제 쭉 리스트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추리고 추려서 결과적으로 이번 연주에서 브람스 소나타 2번, 그리고 무반주 파르티타 1번, 시마노프스키의 녹턴과 타란텔라, 그리고 슈트라우스의 소나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무래도 뭐 바흐, 브람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시마노프스키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딱딱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직접 들어보시면 더 이상 다를 수가 없는 네 곡이라서 각자 그런 색깔과 개성을 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프닝 곡으로 골랐는데, 사실 연주자 입장에서 첫 곡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곡이 사실 브람스가 50대에 들어서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뭐 자연 경관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작곡을 한 곡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브람스보다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조금 덜 심각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진지한 면도 조금 덜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첫 곡으로 들으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거 반면에 이제 2부에서 들으실 슈트라우스 소나타는 재밌는 점이, 이제 슈트라우스가 24살 때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젊은 시절에 스트라우스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자기 과시적인 면도 있고 또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리스트를 작성했을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쓴 게 스트라우스였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렇게 제가 이 곡을 하고 싶었고 끌렸나. 근데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연주가 있고 또 쓸 수 있는 음악이 있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서 브람스와 다르게 나이가 들어서 쓸 수 있는 음악 있고 연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지금 나이대에서 공감할 수 있고 뭔가 뭐 사랑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과시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혈기왕성하고 그런 면들이 저랑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구구절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라우스 선정하게 되었고 또 시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브람스 곡 바로 2년 뒤에 작곡됐어요, 이 곡이. 근데 사실 두 곡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래서 같은 독일 내에서 같은 시기에 작곡된 곡이지만 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는 또 저뿐만 아니라 야키도 주인공이니까요. 비록 실황을 들으실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집중해서 봐주시고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23일 저녁 8시 네이버 브이라이브 금호아톨 채널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